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변하고 싶어도 잘안 변하는 분야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열심을 내보지만 그안 변하는 그것에 대해서 왜안 변할까 고민이 되셨죠? 한번 오늘 뇌과학의 관점에서 왜안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뇌과학의 관점에서 한번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뇌과학이 발견되기 전, 뇌과학의 원리가 밝혀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거 제시해 줄때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이 그걸 조금 더 명쾌하게 풀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 이랬기 때문에 내가 잘안 변했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말하고 있구나. 아, 그래서 이걸 제대로 적용하면은 내가 쉽게 변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설득이 되실 것입니다. 아, 그럼 본격적으로 간단하게 먼저 뇌과학에서 밝혀낸 그런 좀 내용을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뇌, 약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뉴런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면서 신호를 보내는 바로 연결 지점이 있는데요. 그것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망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 시냅스는 뉴런 하나에도 수천에서 수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인 뉴런이 있다면은 시냅스는 약 수백조의 시냅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냅스와 뉴런에서 우리의 정보가 저장되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기록이 거기에 저장돼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조의 시냅스에 저장돼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거나 의식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롱텀 메머리라고 하고 무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 기억이자 무의식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의식의 영역에서 극히 일부만을 지금 의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무의식의 영역에선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바로 시냅스와 신경세포에 저장되어 있고,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 삶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단순하게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면요.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속에 약 100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작동되고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유튜브 어플을 사용해서 보고 있다면은 지금 제가 유튜브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튜브 어플을 사용하면서도 또한 카톡에서 누가 문자를 보내면은 카카오톡 알람이 뜰 수도 있고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옵니다. 또 제가 만약에 뱅킹 어플을 사용하고 있다면 뱅킹 어플을 또 사용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어플들이 다 계속해서 배후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제가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지금 의식의 영역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의식의 영역에서 유튜브를 집중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것들이 작동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이든 뱅킹 앱이든 메모 앱이든 모든 앱들이 만약에 작동하고 있다면 그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람이 뜨잖아요. 알람이 뜨는데 내가 이 알람 설정을 안 해놓으면 알람이 안 뜨겠지만, 알람이 안 뜬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무의식이라고 보면 좋겠고요. 내가 지금 집중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앱이 바로 의식의 영역에서 지금 집중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시냅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시냅스가 수백조의 시냅스가 이렇게 그 무의식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안에 형성되어 있는 기록된 정보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정보들, 그 정보들 강한 가운데서 강한 자극이 있었던 정보들이 무엇보다도 더 강하게 저장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을 떠올리면은 그때 순간이 잘 기억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시냅스에 강하게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작년 9월 11일에 뭐 했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겠지만, 만약에 2001년 9월 11일에 살아 계셨다면 그때는 우리가 기억이 날 겁니다. 왜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때 9.11 테러가 있었던 거죠. 9.11 테러가 있어서 저도 아침에 그 당시 학교를 갔다가 학교에서 뉴스에서 계속해서 9.11 테러 난걸 보여주고, 그로 말미암아 전쟁이 시작되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자극이 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냅스 안에는 자극이 센 기억들이
계속해서 저장돼 있고 그것들이 강하게 시냅스 안에서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자극이 강한 정보들인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특히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그런 부정적인 경험의 자극들이 강하게 시냅스에 저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본 나의 관점이나 내 인생에서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성과 또한 거기에 대한 자극이 강한 것들이 우리 시냅스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성취를 맛봤다면 좋은 성취와 성공에 대한 그런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을 것이고요. 또 안 좋은 그런 성과를 경험했고 실패를 경험했거나 고통을 경험했다면 또 그런 고통에 관한 강한 기억들이 시냅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의 세계에서 저장돼서 그것들이 작동하면서 돌아가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결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여기까지 이제 잠깐 간단하게 뇌과학의 내용을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시냅스는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냐에 따라서 그게 더 활성화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프로그램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만약에 어떤 앱, 만약에 유튜브를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은 유튜브에서 막 이것저것 영상을 보고 이것저것 하게 되면은 유튜브란 프로그램이 훨씬 더 활성화되면서 훨씬 더 많은 성능이 처리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스마트폰 프로그램이나 컴퓨터에서 이제 만약에 시스템 매니지먼트로 들어가면은 어떤 앱이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다른 앱들은 지금 이렇게 적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네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더 많이 의식하냐에 따라서 그 의식하는 그 영역에 시냅스가 더 활성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왔던 부정적인 것들에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 시냅스가 계속해서 활성화되면서 그게 무의식에 또 저장이 되고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다시 한번 연결돼서 우리 삶을 계속해서 지배하면서 과거에 안 변했던 그 모습의 행동과 그 모습의 삶을 계속해서 재생산해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바로 의식의 영역에서 우리가 변하길 원하는 것, 바꾸길 원하는 걸 집중해서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할 것을 강조하는지를 한번 봐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걸 이제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한다는 건 의식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바로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의식이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입이고 입에서 그거를 끊임없이 말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가 소리내서 말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소리내서 말하면은 의식이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왜냐면은 의식은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환경과 외부에 오는 자극에 집중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면서 강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른 자극에 우리 의식이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른 자극들이 부정적인 자극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면은 그것들을 집중하게 되면서 그 시냅스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걸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선포하면은 우리의 의식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자극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소리내서 말하고 할 때 그것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우리가 준비되게 돼서 우리 행동이 거기에 이제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된 시냅스가 활성화되면서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우리가 의식에서 집중했던 그것들을 계속해서 재생하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우리가 율법에서 말한 대로 지켜 행하게 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우리 행동을 지배하게 하면서 그게 우리가 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바른 선택을 내리고 그리고 삶에서 바르게 우리가 선택을 내린 결과 그 결과들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우리를 성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우리가 놓쳤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 왜 안 변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면요. 밤낮으로 내가 변하길 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서 붙잡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정말 쉬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집중하고 그것을 말하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이미 그 분야에서는 내가 지금 바뀌지 않는 바뀌고 싶은데 바뀌지 않는 그 싫은 모습 또는 안 좋은 모습 또는 변화되길 원하지만 지금 내가 변화되어 있지 않는 그 모습에 시냅스가 이미 활성화돼서 거기에서 우리 무의식에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말씀 보고 한번 기도하고 돌아서선 바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잠깐 의식을 집중했지만 그러나 무의식에 이미 많은 영역의 시냅스가 지금 현재 나의 설정되어 있는 그 값에 맞춰져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매번 말씀을 보고 그 순간 은혜 받고 설교를 듣고 그 순간에는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그 순간에는 감동을 받고 터치를 받지만 실제 삶으로 돌아오면은 안 변하는 거죠. 안 변하고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는 걸 보면서 왜 이게 문제일까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은혜를 받을 때는 그 순간은 그걸 기억하는데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는 내가 그걸 기억하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기억해야겠다 라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변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던 거죠. 그것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바로 내 의식과 인식을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한 거죠. 나의 주의를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내 의식의 영역이 계속 거기에 있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냅스를 강화시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냅스가 강화되고 활성화되면서 그게 이제 마침내 장기 기억 속에 무의식 속에서도 그런 시냅스가 강하게 활성화된 그 회로가 만들어지게 되자 그 회로에 의해서 제가 행동이 이제 어느 순간 바뀌어져서 그렇게 바뀐 행동을 하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게 그렇게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쉽게 빠르게 조금만 집중해서 며칠 정도만 몰입해서 집중하면 바뀌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이 뇌과학을 잘 몰랐지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아 이걸 주야로 떠나지 않고 묵상하면 진짜 바뀌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토록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죄의 문제 또는 제 자아상의 어떤 모습들 또 제 어떤 그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계 가운데 지배받고 있던 그 모습에서 확 환골탈태하는 그런 거듭나게 되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가 바뀌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끊임없이 이제 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계속해서 제가 더 빠르게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더욱더 상대적으로 그 전에 비해서 효과적이게 되고 더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면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바뀌길 원하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관건은 바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바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여호수아 1장 8절은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 주어졌던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 사람들이 다 뇌를 가지고 있었죠. 뇌 메커니즘 동일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뇌 속에 기억 속에 각인시키기만 하면은 그게 그들의 시냅스에 그 뉴런 속에 그게 잘 저장돼서 그게 무의식에 지배하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땐 그들은 항상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죄의 욕망을 따라 그리고 외부에 있는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망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한번 또 이걸 더 연결시켜서 봐보길 원합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봐보길 원합니다. 1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인식해야 될 건 바로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무엇이고, 그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면 무엇을 따라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는 거죠. 육신을 따라 알아간다는 건 내가 지금 내 경험과 그리고 내 오감에서 느끼는 그 정보를 따라서 나를 인식하고 세상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고 했을 때 영이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재탄생하게 되어서 거듭났습니다. 즉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영이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그대로지만 우리 영은 새롭게 된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껏 알아왔는데 우리 자신을, 이제 육신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보고 영을 따라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영을 어떻게 볼 수 있죠? 바로 서신서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의 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 우리의 겉사람인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 영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영이 죄 본성에서 의의 본성을 가진, 타락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영이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창조물이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즉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건 그 전에 우리 영이 거듭나기 전에 죄의 본성과 그리고 육신의 죄에 결탁돼서 거기에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아플 수밖에 없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옛사람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지나갔다는 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줘.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바로 여기서 보라라는 것이 인식하라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이제 시냅스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시냅스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들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영의 이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어오고, 모든 것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뇌 속에 있는 이 시냅스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과거의 기억들, 그리고 과거의 옛사람의 정보들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들에 의해서 우리가 제한받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새롭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인식하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에게서 난 이 새롭게 된 모든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주의를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즉 이제 우리가 인식할 때 그 시냅스가 활성화되게 돼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그 새롭게 된 영의 모습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 시냅스가 활성화되면서 그 분야에 대한 뇌 회로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뀌게 되면은 우리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본성의 능력이 우리 뇌에서 막히지 않고 그것이 풀어져 나와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을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잠깐 여기서 멈춰보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벗는다는 건 무엇이죠? 제가 지금 이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을 제가 입기 위해서 촬영을 생각하고 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촬영이 끝나게 되면 이 옷을 벗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조금 더 편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옷을 입는 동안에는 이 옷을 제가 인식하면서 제 행동과 제 제스처가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면 어떤 옷을 입는지가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옛사람의 옷이 무엇이냐? 바로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을 따라 부패한, 즉 속이는 것들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바로 죄 본성을 따라서 살아왔던 바로 그 자아상과 죄 본성을 따라서 경험했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칙에 지배받았던 그 옛사람의 기억들을 벗어버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버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2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뇌과학적인 용어로는 무의식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정보들로 기록되어 있는 그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의식의 롱텀 메모리 속에 있는 시냅스에 있는 그 모든 그 정보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롭게 하는 거죠? 바로 24절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즉 새 사람을 입어라는 거죠.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생각의 영에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의 거듭난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과 같은 자로 기능하도록 지음받은 새로운 종족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가 입어라는 거죠. 새 사람을 입어라는 거죠. 새 사람을 입어라는 건 새 사람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새로운 것을 보라라는 거죠. 보라라는 건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영역에서 그것을 묵상할수록 시냅스가 활성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몰입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었고 새롭게 된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묵상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인식해서 거기에 완전히 우리가 의식을 집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시냅스가 더욱더 강화되고 강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이 그에 걸맞게 지배받으면서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지점까지 가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더 집중해서 거기에 몰입을 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놓쳤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변하기를 원하지만 변하기를 원하는 것에 있어서 행동만 바꾸려고 했지 거기에 있어서 시냅스를 새롭게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의 노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식한다는 건 하루에 잠자는 시간 7시간을 빼면은 17시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17시간을 인식한다는 건 의도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관계에 있어서 사랑으로 내가 걷는 게 힘들다. 그럼 사랑과 관련된 말씀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숙고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묵상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묵상한다는 건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한 며칠 동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배우고 죄성을 가지고 항상 정말 벌레만도 못한 자로 저 자신을 인식하고 육신을 따라 알아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의의 본성의 제한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의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 달 동안 집중해서 몰입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면서도 머리를 감으면서도 거리를 따라 이동하면서도 그 당시 제가 영어 공부를 잠깐 하고 있었던 대학생 시절 방학이었는데 그 방학 시즌에 영어 공부를 하는 시간을 빼고는 밥 먹으러 가거나 이동하거나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는 한 모든 저의 시간의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그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지금 와서 이해하지만 그때 점점 더 그 시냅스가 강화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냅스들의 뇌회로가 연결되면서 그게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영에서부터 기름붐이 흘러나와서 제 혼을 거쳐서 제 육체를 지배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이 훨씬 더 말씀을 인식할 때마다 그냥 흘러나와서 그게 제 행동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맛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기억을 하고 그걸 계속 인식하면은 그게 훨씬 더 제 행동을 많이 빠르게 바꾸는 거예요. 어떤 집회 가서 자극적인 경험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찬양해서 막 좋아도 돌아와서는 삶이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걸 안 해도 인식을 하고 그것을 몰입해서 계속 생각할수록 그 말씀이 점점 더 실제화되면서 말씀을 많은 말씀을 묵상했던 것도 아니고요. 딱 한두 구절만 골라서 그 한두 구절을 계속 그냥 생각한 거죠. 생각하고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증거낸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0절 말씀을 한 두세 달 동안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그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이게 바로 영생이다. 내가 가진 이 영생,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고 바로 이 영생을 나에게 주셨다. 이걸 계속 그냥 묵상하는 거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 생각하니까 안에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의 담대함이 제 온 존재를 흘러 지배하게 하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원래 제가 알아왔던 제 성격 유형에 있는 모든 모습과 뒤집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성격 유형 검사로는 MBTI에서는 ISTJ입니다. 그런데 제가 ISTJ로서의 어떤 타고난 기질의 장점이 있지만 별로 거기에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I이지만 때로는 E로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저를 I로 가두지도 않고 E로 가두지도 않고 S로 가두지도 않고 또 T로 가두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제 성격 유형 검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신 일을 성취한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념을 적용하면서 아 원래 나는 이걸 잘해 이걸 못해 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계속해서 인식하니까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뇌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에 대한 시냅스가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그 뇌회로가 연결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뇌회로가 연결되게 되면서 이제 제 영 안에 일어난 변화의 거듭난 본성이 뇌에서 막히지 않고 그것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것이 우리 삶을 제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무의식 속에도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면서 제 행동과 삶의 모든 영역을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 더 하나님 왕국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저를 급진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봤던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잠깐 제가 뇌과학의 관점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삶도 돌아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분석이 되실 겁니다. 아, 내가 강하게 기억하는 건 그만큼 강한 자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은 단지 진짜 내가 아니라 내 뇌 속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지금 그 프로그램에 해당된 시냅스가 단지 강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구나. 그럼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몰입을 하고 그것을 내 입에서 소리내서 떠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자극을 강하게 줘서 내가 새로운 시냅스를 더 강화시켜 나가서 그걸 활성화시켜서 그걸로 나의 무의식과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해 보시면요. 어느 분야든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무엇보다도 그렇지 않은데 그러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저희 안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고 이 본성은 바로 다스리는 본성이고 의의 본성이고 사랑의 본성이고 그리고 지혜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할 수 있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를 제한하던 모든 거짓된 과거의 경험과 육신의 관점의 그것들을 다 거짓말들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새사람의 시냅스가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완전히 이 땅에서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 오시길 원하고요. 저도 그걸 더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까지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그 인류의 모습을 상징하는데요. 저희는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하신 것처럼 저희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의식을 멈추지 않고 그 시냅스를 예수님의 시냅스로 바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뇌과학이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전에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최고로 살 수 있는지 이미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에 있는 내용을 적용함으로써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가 주목하여 의식적으로 새롭게 된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특별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뇌 속에 있는 모든 신경 회로와 신경망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